이선균 씨의 가장 큰 매력, 굉장히 넓은 포용력이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연계 패턴이나 호흡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이끌어가고 순간 또 거기에 대한 시너지를 가장 잘 만드는. 예. 배우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인품이나 인성 상당히 뛰어난 친구라고 생각해요. 좋은 형을 하나 얻은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응석을 많이 부렸어요. 근데 형이 이렇게 다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같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동료 배우지 않나요? 산소 같은 남자다. 끝까지 간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생명을 불어넣어줬고 아마 끝까지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신선한 공기를 주입해둔 친구가 아닌가 좀 억울거립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나다? 예. 네. 형 거야. 이번에 아주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잘 놓으셨을 것 같아요. 잘했겠지 뭐. 애지간히 잘했겠지. 그거 알지 내가. 얼마나 잘했어 또. 에이그. 끝까지 간다 에서는 예를 들어 막걸리와 소주를 먹으면서 온몸을 던지는 연기를 했다면 성남 변호사에서는 와인과 위스키를 마시며 스마트하고 스타일리시한 변호사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대되네요. 끝까지 간다 이성균보다 이제 성남 변호사의 이성균으로 새로운 대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더위와 습한 공기를 날려보낸 이 시원한 가을 공기처럼 관객들에게 시원하고 신나는 영화 성남 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월 8일 드디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성남 변호사 화이팅! 이선균 화이팅! 성남 변호사 큰 화이팅!